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토종 말벌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독이 센 바로 장수 말벌을 핸들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여주 곤충 박물관의 직원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장수 말벌 한번 핸들링도 하고 좀 다양한 생물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야? 아, 이거, 아, 이건 장난감이네. 어,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여기에 이 친구 무슨 말벌이에요? 여기 사는 거는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이에요? 오 마이 갓.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독이 세고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장수 말벌인데, 와, 이 친구를 오늘 직접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친구 진짜 쏘이면은 장난 아닐 겁니다. 저는 말벌 쏘인 적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왜 안 날라요? 오,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온 게 한 5월 초인데 그때부터 이제 밥을 어떻게 주냐면 손에다 꿀을 찍어서 계속 줬어요. 아, 그래서 손을 아는구나. 네. 원래 벌이 손만 들이대면 이빨 딱딱거리면서 이제 위협신호를 내잖아요. 아, 나 무서운데? 오마이갓. 여러분 지금 제 손에 올렸거든요. 자, 이렇게 말벌은 핸들링 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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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게 말벌 종류 되게 많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등검문 말벌이라고 좀 이 친구도 엄청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왕 친구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좀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워낙 큰 거 보다가 보셔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일반 그냥 참말벌, 그나마 큰 게 이게 장수 말벌입니다. 자, 무튼 그렇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와, 얘네 벌집을 여기다 지었네요. 애집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떼온 집인데 원래는 이제 네 마리가 이제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제주도 친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채집한 네, 친구예요. 저 친구가 제주 왕바다리고 내륙 왕바다리가 세 마리 이렇게 있어요. 세 마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정치질로 세 마리를 다 죽였어요. 여왕들이 자기끼리 경쟁하면서 서로 숙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한 마리 여왕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최후의 내륙 왕바다리 여왕을 얘가 이제 킬을 했습니다. 와, 제주 왕바다리 힘이 어마무시하구만. 자, 여러분들 이 왕바다리 이 친구도 꿀을 먹일 수 있다고 해서, 근데 보통 이 친구들 일벌들은 이렇게 안 되죠? 네. 와, 진짜 이렇게 핸들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전국에 아마 지금 보통은 이러진 않아죠. 네, 할 필요도 없고. 네,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겠다고 해서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냥 하세요 진짜. 오늘 이거를 자연에서는 사실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꿀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뭘 먹는 모습은 사실 포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워낙 빠르고 잘 날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세요, 다 먹었네요. 올라가 하니까 끝까지 핥아먹으려고 하죠. 와, 진짜 신기합니다. 아, 저는 사실 말벌한테 쏘인 적이 있어서 약간 트라우마가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아까 장수 말벌 올렸거든요. 자, 이번에는 미럼을 줘요. 다 탈피한 거고요. 아, 바로 이렇게 달려들어요. 우와. 오, 자 여러분, 왕바다리 친구가 바로 미럼을 물었습니다. 자연에서도 실제로 이제 애벌레 같은 거, 송충이 이런 친구들을 이제 물어다가 경단을 만들어서 보통 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있으면 미럼이 경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오, 뭐야? 여기 애벌레들이 있었네요? 네, 애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이게 다 왕바다리. 네네. 와, 그럼 경단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먹이는 거죠? 네, 밥으로 줍니다. 남의 자식인데 그냥 키우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 이제 경단 이제 금방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미럼 경단 만들어서 애벌레도 먹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발색이라든지 생김새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와,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느낌이죠. 범블비? 네, 범블비가 땅벌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 여기 바로 옆에 벌침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날카롭죠.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이거 누구 벌침인지 아시나요? 자, 위에 있는 게 장수 말벌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왕바다리입니다. 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침이라고 하는데 독침 길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실제로 쏘였을 때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지 상상이 가시죠? 얘네들은 꿀벌처럼 침이 빠지는 게 아니라 침을 여러 번 넣다 뺐다 하면서 독을 주입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친구이기도 하니까 오늘
특별하게 핸들링은 했지만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한마디 해주세요. 걸음 키우지 마세요. 아, 여러분 조금 기다리니까 바다리 친구가 경단을 만들었어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애벌레한테 이제 먹이겠죠? 이런 거는 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먹일지 궁금하네요. 이야, 진짜 밀엄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오, 애벌레가 쭉 나와요. 오, 뭐야. 와,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제 애벌레들, 머리가 거만 친구들이 다 애벌레들인데, 지금 여왕 왕바다리가 지나가니까는 머리를 쭉 내밀어가지고 뭔가 바라는 것 같아요. 오, 저렇게 주는구나. 아, 저렇게 해서 잘라주네. 이 보기 힘든 거를 여기서 봤습니다. 방금까지는 사람 손에 올라와가지고 꿀물을 얻어먹던 왕바다리를 또 애들 챙긴다고 저렇게 하네요. 근데 왕바다리 이렇게 하면은 좀 사육할 만하겠는데? 물론 위험하니까. 와, 지금 다른 거 구경하러 가는 길인데, 와, 이거 진짜 뭐냐? 이거 황금박쥐 아니야 이거? 오 마이 갓. 뭐예요 이거? 이거 박쥐 누가 건드려가지고 떨어진 건데 머리가 달란 거예요. 아, 진짜 살아있는 거였어요? 박쥐예요. 아, 진짜 박쥐. 박쥐를 사온 건데 이거 황금박쥐라고 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와.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다른 친구들 보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중간중간 재밌는 걸 보여주시네요. 와우. 와, 여기 왕바다리 사육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왕바다리 군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조금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그 등산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쉬려고 바위 아래에 막 앉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늘진 곳 그 부분에 이제 이 친구들이 벌집을 이렇게 짓고 군체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격성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네, 손 흔들면 반겨준다. 네? 손 흔들면요 이거 반겨줘요. 꼬리 흔들면서. 보이세요? 꼬리 흔들면서 자극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왕바다리가 이렇게 사육이 되는구나. 이거는 깃두랑이고요. 이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아, 저기 집이 있구나. 오, 이걸 일단 공격하는 건데 이게 먹이인 걸 알면 그때부터 이걸 먹기 시작해요. 아, 지금 공격하는 거고요. 근데 얘네도 자연에서 이렇게 또 단체 사냥을 하는가 봐요. 같이 다니는 애들끼리 사냥하기도 합니다. 와, 대박이다. 벌써 먹었어요? 아, 지금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아까 넣었던 그러니까요, 날개 다 잘랐네. 무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이제 곧 벌의 시즌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대군체들이 많거든요. 사고가 매년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여기가 왕진해가 있는 곳인데요. 밑에 포인트만 놓으세요, 이거는. 야, 얘는 탈피하니 별로 안 됐나 보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왕진해라고 합니다. 이제 다리가 노란 아이가 있고 빨간 아이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 요번에 트랩으로 잡았던 그 친구들인데 친구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네. 독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유리하게 소똥을 굴린다고 하는 긴다리 소똥굴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1에서 2cm인데 여기 있거든요. 죽은 거 아니고요. 그 뒷다리가 이게 소똥이나 이제 야생동물의 똥을 이제 경단을 만들어서 굴릴 수 있게끔 굉장히 좋게 뒷다리가 발달을 한 거거든요. 와, 크기가 작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친구 있으면 보호합시다. 어떤 거요? 이게 이제 회전다리 애벌레입니다. 개미귀신 같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되게. 아, 오, 뭐야? 약간 이끼 개미귀신처럼 이제 바위에 붙어 살면서 지나가는 것들을 사냥하고 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자연에 있으면 진짜 못 찾겠다. 그 저 최근에 이번 5월 달에 꿀잠자리 친구 잡은 적 있거든요. 여러분들 잠자리 애벌레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냥 개미 귀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굉장히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얘네 육식이라 가지고 자연에서 나무나 아니면 식물 이런 데 붙어서 다른 곤충들이 올라오는 걸 사냥해서 먹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알에서 처음에 태어나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큰 매력인데, 제가 꼭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통에 기름 바르고 있습니다. 어?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이제 바세린하고 몇 가지 섞어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 개미 같은 거 담을 때 보통 이런 거 하는데. 네. 아! 어우, 바퀴벌레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미쳤다, 이거. 마이 갓. 어.